홍성 청년들은 중요한 거는 아마도는 쌀을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. 정월 대보름을 맞아 귀발 기술을 만드는데요. 자, 이제 그 술맛을 볼 차례인데요. 아, 술 잘 됐네. 하나 손상이 없을 정도. 아, 그 정도요? 아, 정말로 맛있어. 이제 늦은 밤 청년들은 정월 대보름 때 남은 술로 하루의 피로를 푸는데요. 근데 한 잔 먹네. 그래, 맛이. 아! 우물제 때 어르신들이 이제 우리가 만든 막걸리 드시고 이제 맛있다고 그랬잖아. 근데 또 맛있었어, 그게. 그래서 우리가 막걸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데, 또 막걸리에 제일 중요한 게 누룩이니까 그 누룩을 우리가 그것부터 만들어서,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야. 막걸리 우리 걸로 하자고. 우리 손으로 한 번 더 만들어 보자, 우리 걸로. 우리가 뭐 나중에 처음 마을 하더라도 막걸리 뭐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. 그렇지. 그럼 말 나온 김에 우리 내일 누룩 한번 만들어 볼까? 만들어 볼게요. 그래요. 필요한 재료 사서 만들어 보자. 완벽한 누룩을 위하여. 화이팅! 화이팅! 마을 살리기 소재를 찾은 청년들. 맛 좋은 술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대단합니다. 다음 날, 누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사기 위해 성만 씨와 성진 씨가 홍성 시장을 찾았는데요. 누룩 팝니다라고 써있는데 혹시 누룩 만드시는 거예요? 아, 만드시는 거예요? 직접? 네, 네, 만들었어요. 그거 잘 뛴다. 나도 이게 수년간 해봤어도 네. 그 좀 잘못될 땐 누룩이 썩거나 뭐 그런데 네. 그 잘 띄워야지. 그러니까 네. 그 시기하고 그런 걸 잘 맞춰야 되는데 그 말로 해서 지금 알겠어요? 말로 해서 모르죠. 들어서 배우기 어렵다면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죠? 청년들, 수년간의 경험으로 띄운 누룩을 자세히도 들여다보네요. 거미 졸리네. 이게 생기는 거지? 생기는 거 아니야? 오늘 누룩에 대해 제대로 배울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. 이게 밀이시고요. 아, 이걸 밀 보시면요, 이렇게 빼기라니 빨간이 이뻐요 얘는. 아, 이게 아까 겉보리하고 틀리죠. 이게 밀이구나, 밀. 밀가루는 많이 봤어도 통밀을 구경하는 건 처음. 밀가루 맛나지. 밀로 누룩을 빚는다는 것도 마냥 신기합니다. 그쵸. 기해요 우리는. 왜냐면 바람이 태풍이라. 바람이 불어가고 연근기 없어갖고 밀이 없어요. 우리 재배기가 잘 안 되는. 두 청년들이 구하기 어렵다는 누룩 재료를 찾아 헤매는 동안 집에서는 틀을 어떻게 만들까? 틀을 한 네 개 만들어서 한 명씩 해가지고 밟으면 되지. 좀 똑같이 네모나게 말고 네모 세모 동그라미. 개성 있는 모양의 누룩 틀을 만드느라 열심인데요. 이렇게도 되고 같은 각 나오려고 하려면 이렇게. 네모난 틀은 금방 나오네요. 와! 경수 씨가 놀랄만하군요. 설마 이것도 누룩 틀 만드는 데 쓰는 건가요? 두께는 조절한다 해도 속을 파내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연장을 잡은 창석 씨, 그래도 예전 솜씨를 발휘해서 잘할 수 있겠죠? 놔라! 애쓴 보람이 무색하게 그냥 쪼개져 버리네요. 아니 뭘 한다고 했으면 항상 좀 뭘 해야지. 왜 꼭 하나씩 꼭 그렇게 허당짓을 해. 이 사각으로만 만들자. 백감으로는 좋겠네. 보다 못한 경수 씨가 나섰습니다. 창석 씨와는 다른 방법으로 동그란 틀에 도전을 하는 것 같은데요. 어디 이거야. 그래. 와,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정말 대단합니다. 팍! 내가 젖느니까 순식간에 팍! 때려야 돼. 이런, 결국 또 사단이 나고 마는군요. 아, 못이나 빼. 뭐 또